안녕하세요. 포마스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엔요, 함수의 극한의 연속성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 함수의 극한의 연속성이요. 함수의 극한의 가장 뜨거운 그러한 분야죠. 그러한 부분이죠. 그쵸? 함수의 극한 하면은 연속성을 안 물을래야 안 물을 수가 없어. 자, 연속성. 원래 풀때 이렇게 푸는 거죠. 연속성이 의심되는 점에서의 함수값 존재, 좌극한 존재, 우극한 존재. 그 다음에 그것이 몽창 다 같으면 연속이다. 단한 개라도 존재하지 않거나, 다음에 그 값이 일치하지 않으면요, 불연속이다. 이렇게. 근데, 이건 뭐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이건 선생님 이론 강의, 모르는 학생들은요, 미정원에 있던 이론 강의요, 함수의 극한 쪽에서 곱의 연속성에 관련된 팁, 꿀팁 꼭 보도록 하세요. 알겠어요? 곱의 연속성에 관련된 꿀팁을 꼭 봐. 응? 선생님이 책이면은 달아주겠는데, 자, 문제 내용은 다음 것 같아요. 여기 있던 GX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요. 불연속 함수입니다.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요, 마이너스 1 상수 함수를 따라가고요. 0하고 2 사이에서는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일차 함수를 따라가고, X가 2보다 커나 할 때는 1이라고 하는 상수 함수를 따라가. 저렇게 노란색 형태로 지금 불연속이다. 그쵸? 불연속. 누가? Y 퀄 X는 불연속이에요. 그쵸? 네. 일단 FX는요, 지금 뭐라고 돼 있어? 문제에서는요, FX는 2차 함수래. 2차 함수고 최고창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래. 그러니까 fx는요, 최고창의 개수가 1인 이러한 2차 함수 x요. 여기까지 알려주고서, 자, 결과적으로, 근데 2차 함수인데 당연히요, 다항 함수는 연속 함수니까 fx는 연속이잖아. 그죠? 그래서요, 지금 문제에서 뭘 묻고 싶은 겁니까? 연속 함수와 불연속 함수를 곱했을 때 대부분은 불연속인데, 근데 곱한 결과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 되도록 해봐라 이거 아냐? 어? 연속이 되도록 e 이거 equal hx라고 할까요? 이 hx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도록 할때 fx를 결정해 놓고 f5값 묻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아는 학생은 알겠지만 봐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 연속과 불연속을 곱해서 다시 한번 잘 들어. 연속과 불연속을 곱해서 곱한 결과가 연속이 되려면 여기 있던 연속 함수가요. 불연속 함수의 아픈 부분을 치유해 줘야 돼. 치유, 힐링. 얘가 치유해줘야 돼. 불연속 함수의 아픈 부분. 지금 그래프를 봤더니 어디와 어디가 아파? 여기건 y equal gx 그림을 봤더니요, x equal 0일 때가 아파. x equal 2일 때가 아프단 말이야. 그림 볼까? 봐. x equal 0일 때 좌극하는 마이너스 1, 함수값은 마이너스 1, 우극하는 1 쪼개져 있죠. 불연속이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0일 때 아프고 x가 0일 때 이때 아파. 이때 불연속이야. 다음에 다 연속인데 x equal 2일 때가 또 불연속이죠. 불연속인 이유는 좌극하는 마이너스 1로 가고 있고요, 우극하는 1로 가고 있고요, 함수값은 1이니까 하여튼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지 않으니까 불연속이다. 그래서 지금 이 불연속되는 부분이요, x equal 0과 2에서 불연속인데, 그러면 이거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 연속인 함수가 해당하는 요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얼마입니까? 예, 0이죠. 그쵸? 0 별표 빵빵빵 0. 함수값이 0이 돼서요, 치유할 수밖에 없다 이거야. 즉 이렇게 봐. fx라는 2차 함수가 아픈 지점에서요, 0 여기를 지나야 돼. 다음에 아픈 지점에서 0 여기를 지나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최고창의 수가 1이니까 아래로 볼록 샤샤샤샤샤 이러한 2차 함수가 돼야지만이 곱한 결과 저 파란색 놈은요, 연속이 되더라 이거죠. 그렇죠? 자, 왜 그런지 다시 한번 거꾸로 한번 설명해 보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학생은 다시 한번 미정원에 있던 이론 강의요, 함수의 극한편, 포마 FM 수학 함수의 극한편 찾아가서 보든가, 보고 문제도 다시 풀어보든가, 또는 정 시간이 없으면요, 이론 강의 뒤져서 하여튼 연속과 불연속의 곱셈이 연속이냐 불연속이냐 이거에 관련된 꿀팁 꼭 이론 강의 보도록 하세요. 자, 그걸 안 하는 학생 사실은요, 한 10초짜리, 5초, 10초짜리 분밖에 안돼 이거. 그렇죠? 봐, 다시 한번 설명할게. 왜 이렇게 돼야지만 연속이 되냐? 나머지는 연속이니까 의심할 거 없이 연속입니다. 그쵸? 곱하면 연속이죠. 자, 이제 이쪽 부분에서 x이퀄 0일 때 치유가 돼야 되는데요. 일단 치유받을 놈이 양심은 있어야 돼. 좌극한 존재, 함수값 존재, 우극한 존재 하면서 연속인 놈이 딱 이렇게 해당 점에서 0일 때 0을 지나가주면은요, 봐. 연속이니까. 함수값 어떻게 함수값? 0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면 0 나오지. 곱해서 0 마이너스 0. 좌극한 0 곱하기 마이너스 1 여전히 0이야. 좌극한도 0. 곱한 결과가.
우극한도요. 얘는 1인데 얘는 어차피 우극한 해봤자 0이니까 그렇죠. 왜? 아 0을 지나면 연속이니까 함수값도 0, 좌극한도 0, 우극한도 0 맞아요? 따라서 뭐가 되든 간에 0 곱하, 뭐 곱하기 0, 뭐 곱하기 0, 뭐 곱하기 0 다 0이잖아. 따라서 이렇게 곱한 결과 0, 0, 0 이렇게 치유가 가능하다 이거야. 여기도 마찬가지. 자 2일 때 2,0을 지날 수밖에 없는 게 2,0을 지나야지만이 fx가 연속인 놈이 2,0을 지나야지만이 2일 때 함수값도 0, 좌극한도 0, 우극한도 0 해서요. 봐봐. 함수값 0 곱하기 1은 0 곱해보자. 좌극한 0 곱하기 마이너스 1도 0, 우극한 0 곱하기 1도 0 해서요. 사사사 이 아픔을 치유할 수가 있다. 따라서 곱한 결과가 연속이 되더라. 즉 저 이참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0,0, 2,0 지난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에 fx는요 x, x- 이렇게 쓸 수 있잖아. 0,0, 2,0 됐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찾는 정답 f5는요 5 곱하기 3, 5, 3, 1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답은 몇 번? 그래서 예, 1번이 정답이 되겠다. 사실은 이 문제는 보자마자 부지쌤한테 있던 연속과 불연속의 곱에 관련된 꿀팁, 연속성 꿀팁을 강의를 제대로 이해한 학생이면은요 fx가 이차함수인데 최고차항 예수가 1이래. 아래로 볼록인데 연속함수인 fx 이차함수가 아래로 볼록이면서 이 아픈 부분 0 치유하고 2를 치유하려면요 x가 0일 때 x가 2일 때 불연속인 걸 치유하려면은 0을 지나면서 사사사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거야. 반드시 기억해둬야 돼. 해설처럼 좌극한 우극한 따지면 물론 풀리겠지만 시간은 많이 걸립니다. 따라서 그냥 야 얘가 연속인 놈이 아픈 지점에서 0이 치유한다. 힐러 0을 데리고 와서 메딕 0을 데리고 와서 치유해야겠다. 치유 알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돼야지만이 곱한 결과가 연속이 되는 거니까 절해달라면 fx는요 0일 때 0 나와 2일 때 0 나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고 f5값이건 7값이건 10값이건 구하는 건요 아무것도 아니지. 이해갔어? 연속과 불연속의 곱이 연속이라면 연속함수 불연속인 놈이 양심은 있어야 돼. 아픈 지점에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이렇게 존재해야 되겠고요. 왜 곱할 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그 아픈 지점에서 연속인 놈이 어딜 지나야 돼. 네, x축 선상을 지나야 된다. 그래서 그 함수값이 0이 되는 순간에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 0이니까요. 뭘 곱해도 0으로 사사사 이렇게 같게 해서 연속이 되게끔 하는 힘이 있네. 무슨 힘? 0의 파워를 제대로 이해해라.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